오늘은 매일 연습 10분 워밍업 롱턴과 텅잉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겠는데요. 레벨별로 연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레벨별 연습에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요. 마디의 한 박에 박자를 시켜주는 게 중요한데요. 꼭 카운트를 세시면서 1, 2, 3, 4, 1, 2, 3, 4 세는 연습을 하신 뒤 1, 2, 3, 4 네 번째 박자, 그러니까 음정이 시작하기 첫 번째 박자 이전에 호흡을 들이마셔주는 연습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카운트를 꼭 세시고 들어가는 음정이 들어가는 박자 한마디 전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신 뒤에 소리를 7박 동안 충분히 낼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 2, 3, 4 카운트를 충분히 세신 다음에 1, 2, 3, 4에서 들이마시고 1, 2, 3, 4, 1, 2, 3 7박 동안 충분히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음정이 돌아오는 동안에도요 1, 2, 3, 4 1, 2, 3, 4 소리를 충분히 내셨으면 돌아오는 7번째, 그러니까 8번째 박자에서는 호흡을 들이마셔주시고요 하고 내뱉어주는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자, 초보자 연습하시는 연습 방법입니다. 우선 장인형 색소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요 매일 연습 10분 워밍업을 틀어주세요. 그래서 크게 전환하신 뒤에 플레이를 누르시고 카운트를 1, 2, 3 박자에는요, 내가 낼 수 있는 충분히 긴 음정을 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제가 음정에 신경 써서 다시 해볼게요. 세 번의 기회 동안에 같은 음의 높이의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옥타브가 올라간다든지 배음에 같은 다른 배음의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세 번 동안에 같은 음의 높이의 소리가 일단은 나야 됩니다. 카운트 세셔야 하고요. 들어마시는 박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7박 동안 길게 내뱉고 중요한 건 같은 음이 3번 동안 연속으로 나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보셨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주의해서 연습해주세요. 레벨 2! 그 다음 내가 초보자는 탈출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롱톤 연습은 음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연습 아닌가요? 맞습니다. 롱톤 연습은 음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연습인데요. 우리가 이전 1권에서는 그저 음정이 같은 음의 높이만 나는 것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충분히 익혀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두 번째는 음정을 좀 더 명확하게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같이
카운트 세시고 호흡하시고 길게 내뱉으시고 음정을 길게 똑같은 음정을 같은 음의 높이를 일정하게 내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셨다면 그 음정을 7박 동안 부는 동안에 절대 음이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첫 음이 시작되고 나서 한 박, 두 박이 지나고 나서야부터 내추럴, 그러니까 정확한 음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다시 멈추거나 놓아버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음정이 나는 그 타이밍에 아 길게 부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내가 불게 되면 음정이 내추럴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소리를 내자마자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다시 두 번, 세 번 트라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길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세 번째나 네 번째 박자에는 내추럴이 맞아들기 시작해요. 그때 느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해보면 두 박, 세 박, 네 박 동안 그 음을 부는 느낌을 기억하신 다음에 호흡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박자부터 제 음정, 내추럴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해보면요. 아, 됐어. 그러면 숨을 쉬고 첫 음부터 내추럴이 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틀면서 같이 해볼게요. 1, 2, 3. 바로 시작하는 거에 집중해서 불어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카운트, 호흡, 길게 부는 거, 음정을 유지해주는 것까지 유지하시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치의 음정을 내주시는 거예요.